17년 전 도난당한 삼국유사 목판본이 청주의 한 무허가 매매업자의 손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가족들도 모르는 아파트 비밀 창고에 숨겨왔습니다. 첫 소식 정재영 기자입니다. 각종 도자기와 그림들이 거실을 가득 메운 청주의 한 아파트. 천장을 뜯어보니 다양한 크기의 골동품 괴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. 무허가 문화재 매매업자 63살 김모 씨가 지난 1999년 대전에서 사라진 삼국유사 기이편을 몰래 보관해온 비밀창고입니다. 김 씨가 삼국유사를 손에 넣은 건 15년 전. 작물인 줄 알면서 사들인 뒤 청주의 아파트 네 곳을 돌며 숨겨왔는데 이사할 때마다 천장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가족들조차 몰랐습니다. 전부 인테리어 업자 불러가지고 그 비밀 수납 공간 만들어놔갖고 거기다 전부 넣은 거예요.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4, 5년 전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걸. 지난 1월 아들을 시켜 삼국유사를 경매에 내놨다. 결국 경찰에 붙잡힌 김 씨. 작물 취득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문화재를 숨겨온 죄는 공개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. 한편 삼국유사와 함께 도난당했던 13점의 다른 문화재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